지갑 들고 다녀라. 근데 그건 내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건 내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방송을 말하지! 아니, 며칠 전에 도겸이랑 택시를 같이 탔는데 도겸이 형이 갑자기 딱 내리려고 하니까 와, 핑계를 내. 이런 핑계는 세상 처음 들어봐. 아, 승관아, 미안하다. 나 지금 지갑이 너무 가방 깊숙이 있다. 야, 그거는 진짜 이상한 핑계 아니야? 그러니까 가방에 짐이 너무 많았어요. 많아서 끝내려면 너무 이제 내릴까지 기사님 너무 기다리실 것 같은 거지. 아니, 요즘 휴대전화에 카드 다 들어가잖아. 근데 저는 이제 따로 지갑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왜 유독 승관이가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해? 왜 몰려있을까? 왜냐면 보통 아니야. 이런 걸 리더가 에스코프스가 많이 하게 되지 않아? 리더도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도 들어가지고. 맞아요. 이거 할 말이 없어요. 리더는 무슨 잔소리를 하는데 승관이가? 저요? 그냥 밥 먹은 거 치워라. 네. 아, 아, 진짜 안 치워. 너무 안 치워. 아,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얘기해. 아, 예. 뭘 얼마나 치워. 아, 이건 진짜, 이거는 방송에서 말해서 다음부터 치우게 해야겠어. 아, 그거 좋은 방법이야. 단체 생활이면서. 아니, 쿱스 형은. 같은 자수인데요. 그러니까 거실에 항상 이렇게 밥이 놓여져 있어요. 먹던 거. 아, 좀 치운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누가 누울 거야 이러면 이제 누구겠니가 이제. 누구겠니? 아, 누구겠니? 아, 그 정도가 됐구나. 야, 이거는 에스쿱스. 왜 안 치우는 거야 왜? 오해일 수도 있잖아. 그냥 애들 먹으라고. 다 안 치우니까. 다 준다고? 냉장고로 닭가슴 쌀이라도 다 까봐? 거기는 다 까봐. 너 냉장고 열어봐. 거기 제외하고 잠깐만. 그러면 다 같이 치우면 되겠네요. 네. 우리 이제 오늘부터 다 같이 치우는 되겠어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진정한 어머니 포지션을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일명 잔소리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잔소리 킬러 승관이가 먼저 나와서 한 명씩 뽑아. 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서바이벌. 계속. 아, 오케이. 잔소리를 인정하거나 반성을 하게 되면 바로 탈락이야, 그 사람은. 아, 반격을 바로 해야 되구나. 승관이 누구? 저번 회차에 그 제가 뒷스랩으로 끝내버렸던 MC 도우 나와. 아, MC 도우 이거. 야, 처음부터 결승전 아니야? 결승전인데? 얘 나보다 잘해요. 아, 잔소리 못하는데. 자, 승관이부터 시작. 살 뺀다고 저녁 굶고 결국에는 안무연습 끝나면 과자 주워 먹어 곱창 시켜. 제발 그런 거 좀 그만해. 어? 뭘 하나라면 끈기 있게 하는 게 없어. 어? 제발.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 군것질 그만해. 차라리 그 전에 밥을 먹어. 그렇지.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 그러네. 그럼 제끼 먹는 거야 뭐라 그러지 않지? 엄마래, 엄마야. 할 말 있어, 아들? 나보다 잘해요. 나보다 잘해요. 나 너무 기분 나쁘게 한 거 같은데. 아니. 승관이 너무 잘해요. 잔소리할 게 없어요, 진짜. 아, 역시. 자, 그러면 승관이 또 다음. 1부까지 너 이렇게 에스쿱스 같은데. 나야? 아, 나야? 리더 니놈! 나와! 이거 나와보시오! 자. 비타민 좀 챙겨 먹어! 비타민 좀 챙겨 먹어! 무기력한 리더의 모습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아? 달력이 부르세요. 예전에 그 에스쿱스 어디 갔어? 세워라. 세워라. 와, 진짜 할 게 없네, 얘는. 승관이가. 승관이 뭔가. 얘 진짜 얘는. 진짜 승관이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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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겠니?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 제발 내가 준 비타민이나 좀 꼬박꼬박 챙겨 먹어! 차 안에다 주원이나 박아놓지 말고! 박아놓고 SRN이? SRN이? 준아 그래 관리 열심히 하면 너무 좋지. 근데 그 관리도
착당해 할 줄 알고 어?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관리하면은 그래도 스트레스예요. 그래도 스트레스예요. 어? 가끔은 비타민 못 먹을 수도 있지. 내일 먹으면 되고 이따 먹으면 되지. 밥만 먹으면 비타민 먹어야 되고 밥 먹기 전에 못 먹어야 되고 밥만 운동하기 전에 못 먹어야 되고 야 적당히 하자. 어? 적당히 하자. 어? 야 다들 엄청나게 야 고맙다. 너 아메리카노도 끊어라. 아저씨 뭐야 이상해. 아 저기요 방금 전에 피처링이었어요. 피처링 원씨 송관아 너 예능 진짜 잘해. 부담 안 가져도 돼. 너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져. 야 그리고 다 같이 예능 나와서 네가 다 안 챙겨줘도 돼. 야 내일도 다 머리가 있고 타이밍을 노리고 우와! 자기 할 말 다 해. 와 독해. 아 너무 독해. 야 개인기만 물어보면은 도겸이가요. 신관씨 누가? 호시원도 혹시 다 잘해. 파이팅. 파이팅. 지금도 너가 다 이겨도 돼. 저도 되고 편안하게 즐겨 승관아. 그럴 연차 됐어. 그럴 연차 됐어. 잘한다. 왜냐 나는 항상 너무 근조적이도 문제야. 너무 긍정적이다. 힘들 때 같이 힘들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너는 맨날 너무 혼자 열정 있어. 그치? 아 그러니까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는 단체 생활. 우리는 단체 생활. 과반수 의견을 따라가죠. 그러고서 자기가 맨날 피곤해. 비타민 안 챙겨 먹으니까. 누가 맨날 잡아서 자.